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이입니다. 자, 공통 전문항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이라 모든 문항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를 짚어줄 테지만 너무 쉬운 문제의 계산은 여러분들 몫으로 돌릴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거듭제곱근이 나왔기 때문에 얼른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으로 연산해라 라고 하는 거듭제곱근과 지수의 연산법칙이 출제됐죠. 연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 f'2를 알아볼 수 있지? 그럼 미분에서 x에 2 넣어서 계산해 라는 것, 미분계수의 정의가 출제됐고, 3번 문제는 시그마 성질, 시그마를 ak와 1에 분배하면,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분필을 이용해 풀어줄 만한 문제는 3번 같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플러스 5는 9다. 이렇게. 그래서 4가 되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ak를 원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를 만들어주려면 a6을 좌우변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k는 1부터 6까지의 ak가 될 거고, 그 시그마의 정의가 출제된 것 같아. 시그마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을 의미하고 있어. 요 시그마는. 그래서 A6 하나가 더 들어오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AK야 라고 하는 시그마의 정의. 시그마가 어려우면 풀어 헤쳐봐 라고 했는데 이 시그마가 좀 세게 나와서 준킬러 자리에 출제된다 할지라도 풀어 헤치면 어떤 뜻인지 알게 돼 라는 중요한 개념이 출제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근데 A6이 4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8 됐죠? 자, 4번 문제는 극한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0 플러스로 갈 때 뚫려 있지만 목표는 2야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가? 통과. 자, 그 다음 5번, 6번, 7번 세 문제가 있는 페이지에서는 7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는 곱미분. 출제 의도는 곱미분이야. 곱미분이 가능하냐? 우리가 수투에서 실수배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에 대한 미분법, 합차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에 대한 미분법, 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에 대한 미분법, 이렇게 세 가지 미분법을 배웠어. 그 중에 합차와 곱미분, 뭐 세 가지 다 통합되어 있다라고 해도 뭐 어차피 실수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 배운 곱미분 할 수 있냐. 도함수를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 미분법 배웠지? 라는 게 출제 의도죠. 미분에서 1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즉 3, 4분면 각이야. 그때 사인은 부호 마이너스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인은 각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5분의 3 2분의 파이 y추 기준각에 대해서 빼기 세타를 했어.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이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오케이. 3, 4분면이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사인 세타를 물었으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5분의 4인 절대값 관계로 봤을 때 사인은 5분의 4인데 3, 4분면에 사인 값은 음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다. 해서 정답은 1번. 좌표 평면에서 삼각비를 다시 정의하고 있어.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 찍어서 판단해야지만 부호의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라는 게 출제 포인트죠. 2, 4분면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부호가 잘못됐을 테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은 되게 당연하지만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이니까 방정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제는 대부분 방정식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아. 뭘로 볼 거야? 함수 문제고. 왜? 실근의 개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라는 출제 의도. 그래서 너를 fx라고 하고 fx는 3차 함수 그리고 이 k를 넘겨주면 자 fx가 마이너스 k와 같아지는 만나는 점들의 개수가 두 개여라 이니까 fx 함수는 3차인데 이렇게 세 가지 개형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상수함수와 만나서 두 점이 만들어지려면 1번 개형이고 그럼 그때 두 점이 만들어지는
모든 케이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데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대칭점의 y 값을 찾아서 두배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k네요. 마이너스 k. 오케이. 저 노랑 값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죠. 극대와 극소의 딱 가운데 뭐가 있다? 점대칭점이 있다. 그래서 미분해서 f 프라임 x 찾아서 당연히 3차니까 도함수 찾아야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면 얘는 3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그러면 x는 1에서 점대칭점을 가져. 그럼 뭐가 필요해? f1 값이 필요해.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1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k? No, no.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값을 더해서 반 나누면 바로 마이너스 11이 나와. 그러면 곱하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이 값이 두 개의 마이너스 k 값의 평균 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 극대 극소 더하면 뭐가 된다? 평균 곱하기 두배 해서 얘가 된다. 그러니까 k는 뭐다? 20이다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극대값, 극소값 각각을 찾아볼 필요가 없더라. 3차 함수의 대칭성. 너무 많이 출제된 3차 함수의 대칭성. 오케이.